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고별 설교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순환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아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거별설교에서의 중심은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세 계명과,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또 "성령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승리의 선포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보면 1절과 5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왜 포도나무로 자신을 비유하여 선포하고 계실까요? 특별한 목적이 있겠죠 포도나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역시 이부 예배는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마음이 열려 있는 분위기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포도를 기대하죠.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과실 열매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왜 이것이 유명한가라고 했을 때 주님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나무를 통한 열매를 강조하고 싶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포도나무 주님은 포도나무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참 포도 열매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기에 그에 연결된 가지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가지다. 그러므로 너희는 참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말씀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참 열매를 맺어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일절 말씀은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소개하기 전에 아버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소개하실까요? 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말씀을 보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라고 나옵니까? 두 가지로 나오죠. 동사로 보면 제거하다, 제거해 버리는 일을 하시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나무의 열매를 잘 맺게, 좋은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양분이 줄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나무를 타고 올라오는데 모든 과지 가지마다 양분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가지에 양분을 집중시켜 주기 위해서 허투루의 양분이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가지를 잘 쳐줘야지 좋은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게 되죠 아버지께서 농부가 바로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볼까요 제거하십니다 어떤 걸 제거하시죠 말씀을 보면 무릇 네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거하신다. 근데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는 나무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싹둑 잘라버린다라고 하니 뭔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무에서부터 잘라진다는 것, 버림받는다는 것, 생명의 줄기에서 잘라진다는 것,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고 알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되는 구원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 보고 잘한 것은 플러스, 못한 것은 마이너스. 마지막 날에 가서 주님이 딱 계산을 해 보아서 적자면 흑자면 혹시 그렇게 배우셨나요?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아버지께서는 잘라 버리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특히 알미니안주의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들은 사람이 그 구원을 베푸실 때에 구원을 받지 않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본문의 (1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거 봐라 붙어있는 나무 가지다도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잘라버리시지 않느냐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구원이 그런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지만 어느 때에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오는 그 공격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결코 버려지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확정적인 구원입니다. 또이 말씀을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이다 라고 해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가지를 제거해버리다 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아이로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제거하다, 버려버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석을 이 말씀에 적용을 시켜보면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농부가 들어 올려주시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들어 올려주시고 좋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농부가 극률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도 잘 보게 해주시고 다른 나무 가지들의 방해를 뱉지 않게 해서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주신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볼때 하나님, 내가 열매가 없는데 나를 들어 올려주셔서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해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해석도 틀린 해석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6절 하반절 보면 이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 제거해서 버려진 가지가 말라서 불에 던져지고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완전히 파멸되어 버리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 주님은 잘라 버리시고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가지입니까? 열매가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가지는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때 혹여나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취사선택에 들으시면 집에 가서 나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 구원을 주시기로 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전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가지 하나라도 버려지지 않게 마지막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과 또 예수님의 순종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은 확정적입니다. 가변적이지가 않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부터 정하셨고 그 아들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그 약속을 보증하셨고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우리 신령 가운데서 그것을 보증하시고 증언해주십니다. 여기에 내가 없습니다.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자랑하지 못할 것은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고 공로고 인치심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확정적인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5장 2절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이 힌트 또한 요한복음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무리가 있는데 그한 사람은 마귀였습니다. 제자의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론유다도 그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쩌면 감동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적을 보이셨을 때, 감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땠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인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다니지 않는다라고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무리들, 그 제자들과 참 제자와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무리에 있다고 해서 제자, 참 제자다, 구원받은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가 있으나 참 제자가 진짜다.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다. 이것을 구분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0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거하는 가지는 어떤 것일까요? 그 무리 중에 있으나 참 제자가 아닌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양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 주님과의 연합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얼마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피부로 느껴지는 것과 사람의 관계에서 주는 그 안정감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마음을 쏟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일교회 안에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어도 참 제자는 달랐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였습니다. 무리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없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순간순간 고백하기를 포기하고 거절한다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잘라버릴 그 가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농부가 하는 다른 일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가지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다 카따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깨끗하게 하다 뭐 씻는다라고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의미는 가지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쳐야 되는데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에게는 가지치기를 해서 더 좋은 열매를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다 농부로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시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미 깨끗해 완료형이고요. 또 하나는 말로 써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실 때에 주님은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럼 저의 머리도 시켜주시고 손도 시켜주시고라고 합니다. 저였으면 등도 밀어 주셔요 할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구절 말씀인데요, 1삼장 구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성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할 때에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물론 가론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발은 왜 씻습니까? 이미 깨끗하여 졌지만 발을 씻음으로 아 내가 이미 깨끗하구나. 그리고 내가 이 깨끗함을 유지해 가는 수단으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발을 씻으라. 서로 발을 씻기고 너희 발을 씻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나요? 이미 깨끗하게 하시고 말로써입니다. 말로써.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써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을 받아들이고 이 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신데 그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냐 나에게 붙어있는 참 제자인 가지인 너희들이 최상의 열매를 또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말씀으로 너희가 양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고 있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너희들이 더욱더 양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있다 이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비로소 오늘 핵심 구절인 4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갑자기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갑자기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고별설교 중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알려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과 같이 오늘 15장에서 본문의 말씀으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11절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하십니다. 그 후로도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14장에서 말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과 또 의존성을 의미합니다. 드러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 달라 그럽니다. 그런 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14장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드러나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존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말씀인데요.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하여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선포해야 할 것을 선포하시고 아버지가 행하실 것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안에 거하심으로 아버지께 의존하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증거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라 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들 안에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함으로 그들 안에 계심을 증거합니다.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거하는 것의 증명이 사랑으로 보여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여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은 어, 거하다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뭐 이렇게 교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서도 이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거하신 것이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증명하라고요?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9절과 10절을 이어서 보면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어떠한 계명일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 계명은 어떠한 계명입니까? 이 고별설교의 초반부의 주님은 세 개명으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개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은 결국 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이 명령의 내용은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라는 적용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여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5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뭐 일차적으로는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겠지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사랑으로 거하라. 사랑의 명령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큰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립니까?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고른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으로 7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시는 분은 없네요. <laughs> 저는 이 말씀만 이런 말씀만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구하면 다 주신다니까. 예, 하나님 고기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막 이런 말씀들만 모아지고 구하면 주시겠다고요 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라고 하시진 않으시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곤 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구할 때마다 다 받으십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던가요? 왜 응답이 더디고 왜 응답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너희 안 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내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해야 되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것을 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게 제자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구하는데 사랑의 열매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년 전에 새생명축제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간증하셨습니다. 자기가 교제하는, 권사님께서 교제하는 한 그룹이 있는데 새생명축제로 초대하고 싶은데 좋은 자리에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자리에서 초대하고 싶은데 좋은 식사를 대접하면서 초대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꽁돈이 생긴 겁니다. 목돈이 생겼어요.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환대하고 새생명 축제로 오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몇 분만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권사님의 표정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주신 것을 보고 그 기쁨이 큰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 온유, 성내지 않음, 시기하지 않음, 무례히 행하지 않음 제 배우자가 그랬으면 좋겠지요. 아닌가요?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요. 잘 되든가요? 저도 오래 참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매번 좌절하고 있습니다. 성을 내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많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도대체가 이룰 수 없는 자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면적인 이 품성의 성품의 자질들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공동체를 결속시키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서로 화만 내보십시오 그가정에 하나 되는 가정이 될수 있겠습니까? 참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성, 사랑, 성령, 사랑장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런 것들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시며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서로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서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르고 너희가 사랑의 열매를 충만히 충분히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를 라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축복이 주어집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주님의 평화가 평강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고 축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관점을 하나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십시오. 주님 내 삶에 들어와 주셔서 내 삶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컨셉으로, 우리는 이렇게 개념을 잡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내가 주님의 삶 가운데로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제자가 드려야 할 기도이고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결론으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아버지의 최선으로 도우고 계십니다. 보이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그것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 사랑의 명령을 순종하여 내 안에 거하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렸는데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이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